오늘은 BMW F800 R에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은 STX 14-BS 10V 12A 모델이고요. BMW 정품하고 같은 용량 암페어의 로켓 배터리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해보니까 한 4만 5천원 정도? 4만 5천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인천 부평에 바이크 부품을 파는, 대림자동차 부품을 파는 용품점에서 5만 5천원에, 현금가 5만 5천원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 판넬을 제거하면 바로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보이시는 부분에 나사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와 그리고 시트를 분리하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나사까지 풀러주면 바로 배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탈거를 위해서 저쪽에서 키를 돌리고 시트를 잡아당겨 줍니다. 시트를 탈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탈거됩니다. 시트를 탈거하니까 보이는 이쪽 나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의 나사를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밑에 있는 BMW의 기본 공구로 이쪽 카울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제거를 했고 간단하게 검정색 카울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간단하게 탈거가 됩니다. 자, 보면은 배터리 이탈을 방지해주는 브라켓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를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를 풀어준 후, 플러스 단자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를 다 탈거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플러스 단자가, 어차피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덜하지만 플러스 단자가 차대에 닿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면서 배터리를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 탈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아우씨, 한 손으로 겨우 뺐어. 자, 보면은 자 12V 10A짜리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BMW 정품하고 좀 다른 사이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STX 14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12 모델을 썼네요. 자, 이 배터리는 전액을 주입하는 방식의 배터리인데요. 이걸 사면 배터리 본체와, 그 다음에 전액과, 이, 새 나사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해액이 있는데, 이 전해액에 용기를 이렇게 일봉용 카바를 떼어내요. 이렇게 떼내면 여기 보면은 이씨를 떼어내지 말고 거꾸로 넣어서 강하게 밀어넣어서 이 씰이 자동으로 찢어져서 이게 주입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먼저 본체에 있는 씰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렇게 씰을 제거하고요. 그러면 액을 주입할 수 있는 이 주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로 액을 수직으로 놓고 바로 이렇게 꽂아줍니다.
기포가 보이시나요? 기포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기포가 발생되면서 애기 주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입이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포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고요. 자, 지금 배터리 액이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는데 매뉴얼상에 20분 이상 방치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방치해놨다가 그리고선 이 용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뒤에 그 배터리 용액 이 통을 떼어낼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원래 붙어있던 이 뚜껑을 닫아주게 됩니다. 지금 배터리는 수평인 상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용액의 통은 조심해서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은 용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살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떼어내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구멍을 맞춘 다음에, 구멍을 맞춰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눌러가면서 똑같이 꽉 들어갈 수 있게 눌러주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원래 가지고 온 박스에 다시 담아서 폐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장착을 하게 되면서 하면서 이 부품도 새로운 걸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약봉지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보면 이런 네모난 작은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옆으로 넣어서 안에 끼워주고요. 안에 끼워준 다음에 배터리 단자는 이것으로 위에서 잠궈서 잠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옆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BMW F800R은 옆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바이크가 메인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 배터리를 넣으면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 더 수평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더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요.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은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하고 다르게 배터리 자리에 유격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플러스 먼저 연결한 후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걸어주는 배터리를 잡아주는 이런 걸쇠, 이것도 같이 작업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다 재장착을 했고요. 제 시거잭은 배터리 직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키온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 전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거잭을 꽂아서 확인할 수 있는 잭을 가져왔습니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볼트가 나올지.
12.7V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어려운 것도 사실 없었고, 그리고 이 그 배터리 교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배터리 용액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던 타올을 덮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가정비하면서 타게 되면 좀 더 애정을 갖고 바이크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